성인 잡지의 대명사인 미국 플레이보이사가 YG 엔터테인먼트의 로고 사용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레이보이사의 상징인 토끼 모양 로고를 무단 모방한 것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인데요. 플레이보이사가 문제로 삼은 것은 지난해 발매된 지드래곤과 탑의 유닛 앨범 재킷에 그려진 토끼 모양 로고입니다. 이에 YG 측은 토끼 애를 맞아 주먹과 V자 손가락 모양을 합해 만든 것으로 플레이보이사의 로고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플레이보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다고 사실상 디자인을 모방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런 YG의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렇게 비슷한 로고를 허락도 안 받고 썼다니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